독거노인 3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이 가운데 절반은 자살을 시도했거나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청주시 내 독거노인 전수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울성 기자입니다. 딸이 사업에 실패한 뒤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 82살 최모 할머니. 가난에 시달리던 최 할머니는 결국 세 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숨을 해야지 안 낫고 어떻게 해야 뭘 먹어야 하니 내가 이 세상 없죠. 78살 김모 할머니도 남편과 이혼한 뒤 건강까지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플 때 설기도 하고 없으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난 2011년 청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만 91명. 청주시는 노인 자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에 홀로 사는 노인 5천여 명 가운데 3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자살 시도를 했거나 충동을 느낀 노인들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독거노인이 자살을 시도한 비율이 일반 독거노인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지인이 자살한 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 어떤 대상자가 그 자살 위험성이 있는지 그 실제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나 홀로 죽음을 택하는 독거노인들. 지자체의 대책이 황혼 자살 행렬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우선입니다.